자, 이번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습니다. 파리 대책, 구호 대책,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2사 가계 부채 대책까지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소위 문재인 정부의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좀 방점을 찍을 만한 이제 대책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이렇게 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분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주거 약자들을 위한 이제 어떤 다양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될 예정인데, 자,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금 담길 내용들,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예, 뭐 전체적인 내용상 새로운 것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맞춤형 주택에서 뭐 청년들한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도 공급하고, 기존에 뭐 신혼부부들한테도 강화하고,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것들도 과거에 이제 공약사항에서 나왔듯이 공적 임대주택, 그리고 한 17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담길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외에 그 다주택자 문제를 또 다룰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전부 다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임대사업에. 이런 것들이 정부의 목표인데, 과거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라는 정책이었다면은, 이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좀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관건은 항상 그랬듯이, 자, 이 정도 주면 하겠다는데 이 정도 받고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게 이제 그 강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대강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그 주거 급여를 보조하는 것들도 과거에 뭐 몇만 원씩 주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현실화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밖에도 이제 도시 재생 지구에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문제. 왜냐하면 이제 OECD 평균이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에서 한 11.5인데 우리는 한 6.8%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주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특히 신혼부부들이 요즘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미 신혼주택 희망타운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포함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장 큰 뭐 관심사랄까 이슈는 역시 전월세 상한제, 주거복지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지금 논란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덕택이, 정부가 좋아하는 게 이제 늘 부분적이잖아요. 전세가 불안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시범적으로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원적인 문제는 뭐 17만 호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아는 사람들 이렇게 통해서 물어보니까 뭐 지을 수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땅도 확보했는데, 근데 그 땅들이 전부 다 외곽 지역의 신도시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서민들은 과거의 행복주택이 지금 뭐 좀 좌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가까운데 뭐 그런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전부 이제 너무 공약에 대한 물량 압박, 물량 부담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한번 따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또 중앙주도라는 거예요. 중앙주도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지자체하고 특히 이제 광역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그 지방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이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제 뭐 LH공사가 어디에 퍽퍽퍽 찍어서 만원, 2만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협의만 몇 번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주거복지라는 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OECD 평균은 이제 뭐 11.7%인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5.8% 정도 되는데, 실제 OECD 중에서도 네덜란드라든가 북유럽은 20% 30%입니다. 근데 미국은 1%고요. 일본하고 영국은 5%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미식이냐 북미식이냐에 따라가지고, 미국은 이제 1%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이제 낮긴 하지만 뭔가 주거비 보조제도를 썼거든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것보다는
주거비 보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그것들이 연구 결과가 있어서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선호했고 그 국가가 공급하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임대주택을 100만 원, 200만 원 짓는 게 맞느냐는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어느 게 좋은가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물론 이제 양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 공약으로서 실제로 이게 실행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거나 문재인 정부도 이제 성적표를 봐야 되겠지만 이 목표로 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거의 달성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 지구에서의 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좀 배려하자 이런 제안을 잠깐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비교적 신혼부부 주택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쓰는데 아쉬운 대목은 사실은 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 신혼부부를 젊은 층도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더욱더 절실한 계층은 은퇴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퇴했는데 예, 내 집은 없고 지금 은퇴에 그 경제적 준비도 안 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후 파산이나 노후 파탄의 위험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예컨대 저는 이제 도시재생지구에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노후주거지에 할 때 노인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쉐어링하우스와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도 이제 좀 적극 도입을 좀 했으면 그래서 좀 요즘 맞춤형 요즘 대책이란 말이 유행을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전 세대가 주거복지 혜택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이번에 나왔으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예, 바우처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의 전 임대료 한 절반 가까이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되면 마치 전세 대출이 전세금을 올렸던 부작용이 있듯이 바우처 제도가 독일도 보니까 이게 결국 그 정부가 절반 가까이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 뭐를 해줬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임대료가 올라가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쪽에 부작용도 있다는 점에서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나라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건 뭔가는 국토부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은 주거복지를 주거만 다루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노동복지, 고용복지, 이런 거 다 연계시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뛰었다. 1년에 며칠을 일했다. 그러면은 뭐 바우처를 돈을 주거비 급여를 주거 급여를 그냥 좀 많이 주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쉘터하우스나 아주 뭐 이상한 요양소나 이렇게 가라. 그렇게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라든가 주거만 따지는 게 아니고 고용, 소득, 뭐 노동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서 토탈 복지 계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뭐 집 그냥 때려치겠다는 사고방식에 그냥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계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부처가 같이 해야 됩니다. 고용부, 여성부, 가족부 이런 데서 다 같이 해서 그리고 주거복지에는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인구 절벽, 지방소멸 이런 문제들도 다 담겨 있거든요. 그 국토부 장관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접근 자체가 저는 아직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잡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크게 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복지라는 게 결국 이제 비용, 예산의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또 퍼주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연간 12만 원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공급하는 뭐 분양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에서의 공급 여력도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려잡았고 공공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한 30, 40%, 40% 늘려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요즘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채 지을 때마다 재정이 한 2억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2만 원만 하더라도 매년 24조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간 하겠다? 그러면은, 어이구,
한 100조 원 가까이가 추가로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도시주택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80몇 조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것하고 뭐 다른 돈을 쓰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정권에 다 쓰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진국에서 영미권의 국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바우처 얘기를 하는 게 비용적으로 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집을 2억짜리를 지어가지고 2억에 대한 이자 비용 정도면은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바우처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용이라든가 이걸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 맵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도 재정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정부도 고민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저희 같은 시장주의자는 민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하나의 예,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여기에 또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정부의 예산을 줄이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투기수를 잡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게 이게 방향이 옳은 것인가. 이 두 가지 논점이 아주 첨예하게 아마 지금 정부도 똑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간이 지났을 때 공급을 부족하게 한다든지 정부 재정 예산으로서는 이 임대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 결국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안정에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낮춘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건보료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과감하게, 왜냐하면 민간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5%, 그러니까 금리의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이 민간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임대주택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이제 내년 4월에 양도세 중과하고 요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다주택자들 사업 전환하고 임대사업자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각의 고위관료들 한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년에 반드시 체크해보고 그에 따라서 국민이 따라가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야지. 좀 웃었어. 네. 아니, 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두 채입니다. 네, 양산에 사저가 있고 네. 또 서울에 사저가 있고 이런데. 어찌 사람 따라하게 최고요. 네, 하여튼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정부의 관료부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자꾸 우리 보고 집 붙였냐고 자꾸 묻는데. 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